네, 안녕하세요. 신민입니다. 우선은 저희 팀의 이번 음악 앨범 작업을 저희가 자체로 하게 되면서 PM들을 뽑았었는데, 제가 이번에 음악 PM을 하게 됐어요. 이제 슈가 형의 적극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그때의 이제 슈가 형의 의견은 조금 이런 일을 하면서 음악적으로 조금 뭔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컸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의견도 고마웠고, 이제 막상 하게 됐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더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회사에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제가 지금 PM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멤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싶은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싶은지, 몇 곡을 하고 싶은지, 어떤 스타일의 곡을 하고 싶은지, 구성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멤버가 잘 어울릴 것 같은지, 막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회사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제 연락으로만 하면 이렇게 더딘 부분이 있어서 저희끼리 좀 모여가지고, 다 같이, 가볍게 미팅을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러 나왔고, 오늘은 지금 이렇게, 의견을 좀 이렇게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쓰고 있는 중이었고, 지금은 이제 멤버들이랑 했던 의견들은 다 정리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멤버들이 추가적으로 의견 준게 있어서 그것만 좀 정리해서 보내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할 일은 그거입니다. 영상을 켜기 전에 좀 많이 거의 다 정리를 해놔서 잠깐만요.
미리 의견을 지금 다 지금 적어 놓은 상태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의견은 태영 씨가 준 의견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파란색만 부분이 태영 씨가 준 의견이었고 이 부분만 정리를 해서 이제 이걸 메일로만 보내면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아마 이제 저희가 미팅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겠지만 사실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멤버들의 의견 정리 이제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거겠죠. 정리하고 회사에서 의견을 주는 부분을 멤버들한테 의견을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해서 보내주고 의견을 모아주는 게 일단 지금까지의 제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글쎄요 이제는 이거를 밖에서 이제 회사분들도 있으셔서 정리해서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몰랐는데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어떤 식으로 막 귀찮다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드네요. 이렇게 정리해서 뭔가 드리니까 멤버들의 의견을 좀잘 정리해서 줬다는 그런 뿌듯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받고 저 회사분들이 이걸 보고 뭔가 아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고 확실히 잘 알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전달할 사항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만 또이 내용 전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